하이, 나태현. 이제 보이나? 어때요? 앨범 프리뷰 들어봤죠? 너무 좋죠? 그것만 들었는데도 벌써 명곡의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죠? 뭐야? 나가. 고생했어. 오케이. 안녕.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 사실 재무입인데 시작하려고 하는데 태현이가 밖에 있길래. 너 잠깐 들어서 오프닝하고 원래 이래갖고 깔끔하게 해주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경 둘수 없어요. 저의 시야를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없어요. 이거는 블루 라이트 차단하는 안경이라 도수가 없습니다. 자기야, 잘 있어? 자기야, 잘 있어? 잘 있어요. 저 요즘 잉크 잘해요? 아, 그래요? 잘해요?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럽지만 슬퍼하지 않는 방법 전해주실 수 있나요? 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죠? 그리고 뭐 위버스든 뭐든 저한테 고민 상담하시거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슬프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이런 얘기하는데 전혀 거부감 느끼지 말아주세요. 편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혀 부끄러울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닌 정말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슬플 수 있고요. 아까 질문이 뭐였죠? 슬퍼하지 않는 방법은 기쁜 일이 많으면 되는 건데 적으시니까 기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거겠죠? 소확행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나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밥 먹으면서 영화 볼때 정말 좀 행복함이나 뭔가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냥 숙소 가서 저는 요즘 그런단 말이에요. 라면에 파놓고 파김치랑 같이 먹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계란 풀어서 밥 넣고 전자레인지 돌린 다음에 라죽 해먹고 약간 근데 요즘 그게 너무 행복해요. 진짜 별거 없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그 순간만큼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요. 뭐 그런 거? 최근에 갑자기 꽂힌 노래가 있어요. 저는 그 노래 듣기만 해도 너무 좋거든요. 뭔가 삘에 막 젖어 있고 이런 순간들도 너무 좋고 저는 옷을 고를 때도 고르고 그거 기다리는 시간 동안 되게 기대되고 뭔가 설레요. 그것도 저한테는 되게 사소하지만 큰 행복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 늘려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연준이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해? 팬분들이 있는, 모아분들이 있는 객석에 차 있는 그런 곳에서 무대할 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고 사실 그게 너무 행복해서 시작한 건데 사실 요즘은 그렇게까지 너무 행복해서 미치겠어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연준은 공포 영화를 좋아하나? 저 좋아한다기보다는 잘 봐요. 잘 보는 것 같아요. 너의 신곡은 정말 좋다. 아직 안 들어보셨는데? 자, 뭐 질문 더 받는 동안 캡처 타임 보고 싶은 거 추천해주세요. 본능적으로 불러서 듣고 싶어.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날 사랑이 된다는 게 맞나? 해하는 게 사랑이지. 이제 우리 시작할까? 범규한테 캡처 타임. 할게요. 그러면 모아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